6년 만에 간 학교에서 하민이 동생을 만났어. 이재민, 작년에 전화 왔어. 하민이 그렇게 되고 엄마 따라 지방에 이사를 갔다 하더라고. 저 재민아, 혹시 그림 모델 하지 않을래? 형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. 어쩌면 형의 죽음에 대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. 너와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서 나는 여전히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어. 민나. 그래서 나는 다시 너를 그려보려 해. 형 얘기를 좀 해주세요. 청춘 블라썸 9월 21일 웨이브 첫 공개.